아직도 사교육에 삥뜯 끼고 있냐? 학원만 보내면 끝이라고 믿는 건 아니지? 노 학원 온리 책육아 만 16세 명문대 합격 궁금하냐? 초중고까지 즉각 실천하는 책육아 심화편. 아이를 사랑하세요. 남편과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. 당신은 소중... 같은 소리 집어치워. 그게 자동으로 되면 육아서는 왜 보고 육아 강연은 왜 듣고 있겠냐? 지성, 감성, 인성 다 갖춘 아이로 키우는 법? 머리 독서랑 몸 독서가 정답인 거야. 불량 육아, 군대 육아 이후 5년 만에 신작. 연세대 최연소 입학, 정시 최초 합격 노하우. 딴지 반에 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국어, 영어, 수학 전과목 올킬. 18년 책육아 외길 인생, 책육아의 모든 것.